안녕하세요. 저 대치메카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서정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양재고등학교 예비 고1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도 내신 출제 경향 및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학부모님과 학생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희 이제 예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이제 중학교와 달리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떻게 출제 경향이 바뀌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등급대가 다른 과목보다도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 2월 이 시간대는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그 정확한 분석과 접근 방식,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그럼 준비를 하고 그 기본기를 다져야 될지를 좀 꼼꼼하게 다져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학교와 저희 양재고등학교를 간략하게 이제 시험 범위나 이런 그런 것들에서 좀 변화를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교과서 2과가 들어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저희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교과서 2과 들어가는 거는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지문의 길이가 2배가 되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것들도 사실은 체감 이런 범위가 2배 정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과서 외에도 학습지라는 것들이 시험 범위에 추가가 되는데 대부분 학습지 같은 거는 별개의 내용들이 아니라 교과서와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학습지라는 부분들은 영영 단어를 제외하고는 크게 아이들이 교과서 벗어나지 않다고 느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 서초동과 우리 이제 저희 대치동 요건에서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교별 외부 지문들이 2개에서 3개 정도, 많게는 단문 패시지 같은 경우들이 한 8개 정도 들어가게 되는 이게 중학교 실질적인 시험 범위가 되겠죠. 근데 아이들이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적다고 느끼지 않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에서 바로 중3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 저희 양재고는 교과서 2개 지문이 실제로 기본 픽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치르게 될 3월, 6월, 9월, 11월 각각의 22년 모의고사를 보면 자, 18번부터 45번까지의 지문들이 자, 저희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와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듣기 문항이 추가돼서 마찬가지로 전년도라든지 아니면 그 해당 연도의 듣기 문항이 또 17문제 지문이 추가 들어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시험 범위에 대해서 양 같은 경우는 2배에서 4배 정도의 굉장히 많은 폭을 느껴서 3월 달에 아이들이 내신을 준비해서 가장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시험 범위를 쫓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겁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아이들이 내용에 대한 학습적인 버든보다는 어쨌든 간에 보다 길어지고 굉장히 폭넓어진 범위를 쫓아가야 되는 그 부분들을 아이들이 먼저 조금 숙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가가는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신 유형별 출제 경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양재고 같은 경우는 객관식 20문항, 그 다음에 서답형 10문항, 지금 서답형이라는 건 저희 서술형, 주관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총 30문항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선택형 문제 유형을 보면은 당연히 주제문 일치, 그 다음에 요약문 영영 단어, 영영 단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저희 많이 다뤘던 문장이겠죠. 그 다음에 순서 넣기와 배열, 낱말의 쓰임, 요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수능형 유형과 문제 유형과 사실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유형을 보자면 대부분들이 뭐냐면 조건에 맞춰서 문장 영작하는 것, 즉 단어를 주고 단어를 배열한다든지 단어를 주되 그 시제나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문법을 변형하는 문제가 10문제 중에서 8문제 정도 들어가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힘들게 느끼는 부분들이 사실 요 서술형에서 저희가 알 수 있다, 서술형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예 대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양재고는요, 제목 일치물이 6문장 나옵니다. 순서 빈칸 문제 7문장이고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문이 있지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문법 3문항, 그 다음에 어휘 영역 4문항,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대부분 시험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왔다, 어려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들이 가장 쉽게 느끼는 이 일치 문제에서 일치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문제에서 답이 2개에서 3개까지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 킬러 문항 같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순서나 문법보다도 우리 양재고는 일치에 조금 더 킬러 문항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유형은요. 자, 어법 오류 두 문항, 요약 두 문항, 통문장 여섯 문항, 그래서 총 열 문항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법 오류 잡는 거는 저희 패세지 주어지고요. 틀린 문법을 찾아서 올바르게 고치세요까지가 나오는 게 어법 오류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학교 때처럼 밑줄 치고 밑줄 친 곳에서 문법 틀린 거 잡아내세요가 아니라 밑줄 없이 그냥 통으로 문장 주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문법을 오류 잡는 것들. 그 다음에 요약하는 건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조금 가늠하기 힘들겠죠. 어디서 지문 나오는 건 알 수 있겠지만 그 요약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어떤 걸 뭐 지문을 발췌해서 그걸 요약하는 선생님의 의도대로 저희가 영작을 해내야 되는 문장이고요. 통영작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문 두 개와 그다음에 모의고사 28개 지문 안에서 중요 문장에서 여섯 문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겠죠. 아, 이렇게 굉장히 이제 유형별은 알았고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는데 그럼 시험 대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내가 2등급이고 1등급이고 4등급이고 5등급이고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 목표는 100점을 만점 포인트로 잡고 공부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확실한 내용과 문법을 파악해야겠죠.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시험범이라는 것 자체는 아이들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많이 공부를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다 양적고는 교과서 50% 비중, 모의고사 50% 비중. 다시 말하면 교과서만 완벽하게 하면 50점이고요. 그 50점도 사실 한두 개 틀리면 40점대로 쭉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지문은 어쨌든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해낸다. 선생님 전 영어 못하고 문법 잘 못해서 영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은 날리더라도 무조건 뭐다? 내용 파악은 열심히 해놔야지. 그래야지 뭐다? 내용 일치 빈칸 순서 아니면 어휘까지 그런 문항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실한 내용과 문법 파악 1순위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반복이다. 왜? 지문이 28개에서 마찬가지로 교과서 2개니까 반복적으로 지문을 활용을 해야지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이게 이 지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문에 대한 노출을 통해서 반복 저희 수업생은 굉장히 중요시 여길 거고요. 그러면서 집중 무엇이다? 28개 플러스 2개 지문이 늘 항상 모두케 다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겠죠. 그럼 집중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지문들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선택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다시 발췌해서 두 번 정도 더 보충 수업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시험 때 저희가 보면은 수업 후에 문법 테스트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랑 이 수업을 쭉 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수업은 되게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죠. 저도 얘기할 거고 학부모님도 얘기할 거고 수업 끝나면 얘들아 바로 복습을 해. 그래야지 조금 더 남아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친구들 많지 않을 거고 또한 이 수업 끝나면 또 잠깐의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 갖고 또 다른 학원으로 넘어가는 친구들 많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후 집중 반복하고 다시 한번 노출돼야지 아이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거든요. 왜? 영어는 계속 어떻게 중학교와 제 교학과는 달리 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고 영어도 진도가 저희가 넘어가기 굉장히 급급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진도만 빼고 끝내버리면 사실 아이들한테 남는 건 없고 실질적으로 성적으로 반영되는 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수업하면 그날 배웠던 지문들을 활용해서 한 5분 정도 10분 쉬는 시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문법적 선택형으로 시험 한번 봐서 아이들이 저랑 수업했을 때 얼마나 집중적으로 이해하며 들었나 체크할 거고 요거는 저는 다 제가 채점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옳고 그른 거 오답 정리 확실하게 해서 아이들한테 보냅니다. 따라서 수업 후는 무조건 그날 배웠던 것들 선택형으로 그래서 전치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낱말 위주의 간단한 시험이라도 아이들한테 볼 수 있게끔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음 시간의 숙제는 무엇이냐. 우선 키우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그날 배웠던 거 문제 풀어온 당연히 문제집 숙제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중학교 때처럼 저희 통문장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왜? 지문이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중요하다고 찍어진 8개에서 많게 12개 정도의 문장이 있을 겁니다. 그럼 문장 암기 시험 볼 거고요. 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 문장에서 틀린 것을 찾아 고치시오라는 시험이 들어갈 겁니다. 자,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밑줄 쳐 있어요. 그래서 밑줄 쳐 있습니다.
그래놓고서 틀린 것은 몇 번?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 자 고등학교 때는 그냥 텅 이렇게 주고 나서 틀린 거 얘들아 찾아봐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접근 방식인데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통 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 놓치기 쉽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것을 찾아 고칠 수 있는 눈을 계속 키워나가야 될 거고요. 자, 양재구 문법 객관식 유형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죠. 1번 문법 틀린 것들은 뭐다? 한 문장에서 찾도록 나오는 거지 밑줄 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똑같은 얘기지만 아이들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고 우리 학교 접근 방식을 계속 3월, 4월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익숙해 나가야지만 시험을 봤을 때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유형 파악하면 되겠고요. 어법 서술형 기출 유형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문법 오류 잡는 것이 두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쭉 두고 틀린 단어를 두 개 찾아서 각각 바르게 고치시오. 각 2점씩. 그래서 총 4점에서 아니면 6점. 그런 식으로 배점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한 문장에서 밑줄 치고 아이들한테 어떤 것들이 틀린지를 잡아낼 수 있겠지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크게 보고 아이들이 잡아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굉장히 질문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간혹가다 이 질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때도 있거든요. 자 수업하고요. 그리고 그날 끝나기 한 10분 전에 테스트 한번 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 한번 테스트 한번 보고요. 그래서 적어도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은 제가 볼 수 있게끔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도 끝내는 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 거고요.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건보다 반복적으로 아이들한테 질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출시켜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아이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내용 파악 그래야지만 주제 일치 순서 잡아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좁게 봤을 때는 보다 문법이나 영작 해서 문법 문제라든지 서술형까지 옮겨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수업 시간에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시험 때 다가오면 아이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 많이 풀려볼 건데 자, 이런 지문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학교 시험 기출 문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어법상 틀린 걸 잡거나 그 다음에 낱말로 가장 적절한 거 쓰임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것들 이러한 것들로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20문항에서 30문항 정도 시험을 보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출문제 좀 기출문제와 비슷한 유형을 풀음으로써 아이들이 실전에서 느낄 수 있는 조금 부담감과 긴장감을 실질적인 저희 수업 시간에서 조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죠. 다 2학기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고1 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심지어 좀 불안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되게 많아요. 처음에 뭐냐면 범위적인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겨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많아서 아이들한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노출, 새로운 문제에 대한 노출을 계속 시켜주고 익숙해지게 해주는 게 사실은 지금 중간고사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그래머 같은 부분들이 내신에서 사실 필수적인 부분들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객관식에서는 저희 문법 문제 몇 문제? 세 문제였고요. 네, 문법에서 그다음에 서술형에서는 8문제 정도인데 거기서도 사실은 2개 문제 잡는 거니까 대놓고 문법을 묻는 유형은 5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영작하는 거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바탕이 문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실수가 있을 거고 우리 고등학교 때는 아쉽게도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법적으로 확실하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업 시간에는 각 지문 문법 꼼꼼히 수업을 진행을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다? 감이 아닌 정확한 접근으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게 아니라 매시간 선택형 테스트, 오류 잡는 테스트를 잡아서 아이들이 각각 아이들이 틀리는지 계속 코멘트 들어가고 그거 체크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오답 체크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채점을 해오거나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똘똘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자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막 표시를 해서 질문을 막 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요즘은 워낙 이제 SNS 이런 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톡이라든지 메일로 질문한 친구들도 많고요. 근데 사실 좀 덜렁이는 친구들이 많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개별 클리닉이나 아니면 남아서 숙제 체크나 아니면은 그런 문제 체크를 조금 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제는요. 제가 매시간 수업하고 지문, 제 수업하는 지문들은 무조건 수업 시간에 다 주제문은 잡아주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데 주제에서 틀릴 수 있어요. 주제에서 틀릴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제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 너무나 다행인 것. 시험 문제가 쉽던 어렵던 어쨌든 우리가 배운 지문에서만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주제는 수업 중 필요한 것들로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하면 반드시 될 것이고 자 일치와 순서 다른 어떤 학교보다도 일치 순서 즉 순서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문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는 것 이 지문 이내 완벽하게 숙지했어? 라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일치 순서는 아이들의 성실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뭐다? 반복을 해야겠죠. 반복을 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지문 쪽에서 아이들한테 순서 맞추는 거 연습을 해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제물로 나가는 막판에 나가는 과제는 사실은 순서 요 이 위주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숙제 과제가 더 많이 나가겠죠. 그다음에 영작 같은 경우는 매 시간 이제 배웠으면 그 다음 시간에 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덟 문항에서 12문항 문장 암기 테스트를 계속 봄으로써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매일 말씀 애들한테 얘기하는 건 제가 신이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들은 사실 공통적인 걸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중요한 문장에서 저희가 주어 동사 부사의 틀을 제가 완벽하게 익혀줘야지만 아이들이 영작을 할 때 조금 변형되더라도 그걸 응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영작하는 거 사실은 문장 암기 테스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이 테스트 한번 볼 것이고 그 문장 암기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서술형에 대한 확실한 걸 좀 자신감을 심어줘야지 사실은 서술형이 올라가야지만 사실 저희 등급에 대한 백업이 확실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진행이 돼서 가장 중요한 것들 제가 저희 학부모님들 이나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3월 4월 공부할 때 아이들이 제가 끌고 갈 때 제일 힘든 부분들은 뭐냐면 수업 중 애들이 하는 얘기 너무 시험 범위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아이들은 문법이나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뭐다? 지문에서 요 단어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무엇이고 그거 허덕이다 보면 아이들이 사실은 수업적으로 과제물 뿐만 아니라 수업의 내용도 계속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금 이제 방학 이제 한 3주 남았죠. 3, 4주 동안에 모의고사, 특히나 기출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겠죠. 3월 모의고사 아이들 반드시 한번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모의고사 공부하는 것도 혹시 힘들다면 단어만큼이라도 좀 확실하게 해놔야지만 내신 때 어디서 공부를 하던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 둘째 주 넘어가면 모의고사 시험 볼 텐데요. 그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저희 교과서 요 두 가지가 이런 시험 범위일 테니까 그거 확실하게 놓고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영어 같은 경우는 밀리면 중간고사 때 굉장히 힘들고 엄마들도 굉장히 늘 연락을 드리면 애가 너무 허덕이고 너무 시험 범위가 많아서 아이들이 이렇고 중학교와 달리 또 이렇고 이런저런 말씀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아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말 때보다도 중간고사 때는 조금 내신을 준비하는 게 한 1, 2주 더 앞에 좀 당겨서 그거 미리 프리 학습으로 조금 준비하는 과정을 하고 내신을 넘어가야지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염두해 주시고 2월달이보다 모의고사 연습만 조금 더 훈련을 해놓으면 그것이 같이 저 양재구는 내신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수능과 내신을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라. 그걸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저희 수업 고상 한번 보면요. 3시간 플러스 알파라는 건 기본 3시간 수업에서 아이들의 재량에 있어서 또는 아이들의 그 수업 시간에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알파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항상 테스트 있다 그랬죠? 그 지난번에 봤던 그 문법 오류 잡는 거 또는 영작 시험 반드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숙제는 기본적으로 해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답 체크 아니면 숙제 못했던 채점이 안 되는 친구는 채점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에 대한 게 타이트하게 이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수업이 종료가 되면 자 아이들이 제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선생님 좀 하다 보니까 순서 유형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일치 유형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다음 시간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각자 필요한 문제 유형을 다시 한번 또 아이들이 선별해서 제공을 하면 하겠죠. 조금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친구들은 남아서든지 아니면 그 외적인 시간에 저랑 맞춰서 개별 클린을 통해서 숙제하는 것들 또는 문장 암기하는 거 체크가 들어갈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어머님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 자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이 유형이 진행되는지를 아셨으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모든 거 사실 하느라 지금 굉장히 바쁘죠.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영어를
어느 정도 베이스 깔고 있어야지만 특히나 다른 과목보다도 영어 같은 경우가 특히 3월 달에 굉장히 골치 아픈 과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월에 들어가자마자 일단 저희가 첫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3월 모의고사가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가 실질적인 시험에 반영되지 않다 할지라도 처음 보는 저희가 고등학교 들어서 본 시험이니 그거 준비한 데 생각하시고 19년도 20년도 21년도 3개년 모의고사 3월 거 한번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기출 단어 정도만 조금 어느 정도 좀 암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3월 모의고사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내신을 좀 백을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내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편안감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 숙제 양을 줄일 수는 있으나 아이들이 그 내용을 리뷰하는 그 공부가 밀리게 되면 아이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과제가 많아서 아이들이 버거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제가 이제 조율하겠지만 늘 어머님들이 예스 하시는 거 저는 워크북 중심으로 들어 많이 들어갑니다. 쓰면서 공부해야 돼요. 쓰면서 말하고 듣고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가장 하는 거 뭐예요? 쓰는 거 싫어하죠. 눈으로 보면서만 공부하죠. 그래서 제가 워크북을 나눠주면서 자꾸 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 중에서 갈려요.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고요. 어차피 외우는 건데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갈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3월에는 그 아이들 성향 파악이 잘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괄적으로 강제로 시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요 친구는 내가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래도 지가 쓰면서 잘 꼼꼼히 하는 친구들이구나 라는 건 사실은 개별적으로 플렉서블하게 제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눈으로만 풀기 때문에 금방 쉽게 까먹고 스펠링 미스가 나고 그런 그런 친구들이 있기 대다수를 일단 제가 맞추기 때문에 제가 워크북을 나눠주는 거니까 제가 제일 수업 시간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뭐냐 저는 당연히 꼼꼼하게 지도를 할 거고 꼼꼼하게 애들 풀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반복. 그 다음에 수업은요. 어디 수업을 듣건 제 수업을 듣건 인강을 듣건 학교 수업을 듣건 어쨌든 수업은 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뭐다? 수업만 듣고 끝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체크, 그 다음에 테스트,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클리닉. 그게 집중적으로 확인이 되어야지만 아이들이 실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백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3월, 4월 준비를 해야지만 저 4월 말에 있는 우리 중간고사 첫 시험을 아이들이 좀 더 대비를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양재고에 관련된 내신 분석을 마쳤고요. 그 외에 자세하게 뭐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